안녕하세요. 어리버리 농구 청계 아빠입니다. 야, 나 제발 영상 좀 찍게. 그 동해등에 유충이 왔어요. 예, 와가지고 예, 하루는 그 하프컷이랑 그리고 또 뭐죠? 하프컷이랑 그 가립이랑 건조품 요렇게가 먼저 오고 오늘 유충까지 이렇게 받았어요. 너네 가. 저 좀 가 멀리. 아 미치겠네. 요놈의 자식 진짜. 이게 유충인데요. 살아있는 유충. 약간 부풀어 올랐는데 총 5개, 2kg짜리 5개. 너네 먹는 거 아니다. 너네 먹는 거 아니야. 애들이 죽었네요. 죽었어요. 이게 택배로 오니까 아무래도 살아서 오긴 좀 힘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도 뭐 냄새가 나진 않고 신선해요. 신선하고 요거는 애들 그 뭐죠 서비스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서비스가 아니고 지금 바로 시식을 애들 시킬게요. 얘들 주는 거 아니고요. 걔들 주는 거 아니고 이게 그 제가 왜 이거 먼저 주냐면은 이유가 건조품이랑 생유충 같은 경우에 그 비교를 해보면은 건조품이 일단 유통기한이 더 길어요. 아무래도 한번 그 뭐죠 일단 수분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얘는 살아있나? 살아있냐? 오다가 죽은 것 같아요. 일단 오늘 한 4kg 주고 한 3일 안에 다 소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서늘한 곳에 두고 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지고 가가지고 애들한테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섭식해도 안 되다 보니까 그 저기 사료에다가 그 건조품이나 가림 뭐 또 하프컷 같은 경우에도 그 저기 해당 상품 상세 페이지에 보시면은 기재가 돼 있어요. 사료에 1%에서 5% 정도만 섞으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무 많이 섞어봤자 크게 그 없고 그리고 해당 영양이 너무 과다 섭취돼도 이게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그래서 아마 그렇게 적어 두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들고 1%에서 5%라고 하면은 사료 한 두 포대에 그 해당 동해등의 유충 1kg짜리 한봉. 잠시만요. 자, 이게 건조품이고 이게 가립이고 이게 하프컷인데 요게 1kg로 이렇게 와요.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면은 그 저기 해당 사료에 1%에서 5% 정도만 섞으라고 여기 산란계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네, 그 간상조 같은 경우에 사료에 5%에서 1%만 섞으라고 나오고요. 대략 한 1% 정도 섞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굳이 다시 말하면은 그 사료 두 포대면 50kg잖아요. 50kg니까 요거 반만 섞어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근데 저는 다른 첨가제를 또 썼기 때문에 그냥 요거 하나를 다 넣어요. 일단 하나씩 뜯어 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위를 가져야 되겠구나. 야,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건들지 말랬지, 내가.
이 마을놈들 아직도 할부도 안 끝났는데 좀 제발. 자, 좀 내려놓고 자 하나씩 뜯어볼게요. 너네 먹는 거 아니라니까 이거. 사실 얘들 잘 먹어요 이거. 이따가 건조품 하나 뜯어가지고 얘들 줘볼게요. 이게 단백질이라. 아, 이 냄새도 이게 새우 냄새? 건새우 냄새?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거는 건조품 같은 경우에는 하프컷, 그러니까 하프컷은 좀 잘려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건조품은 통째로 그냥 건조돼가지고 나오는 거. 하나 먹어볼래? 포크도 먹어봐. 좋아해요. 잘 먹어요.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고. 저도 한 입 먹고 싶은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생겼고, 하프컷을 좀 꺼내보도록, 잘라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프컷. 좀 덜 갈려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니까, 뭐. 좀 잘려가지고. 냄새는 똑같아요. 맨 건새우 냄새 나요. 열풍 건조를 시킨 거라서. 이건 건조 가리비인데, 하프컷이랑 별로 차이가 없어요. 원래 더 갈려서 나와야 되는데, 이건 건조 가리비라고 적혀 있죠. 적혀 있는데도, 하프컷이랑 크게 차이는 없다. 예, 좀 더 갈려 있는 느낌인데, 크게 차이가 별로 안 느껴져요. 제가 봤을 때. 뭐, 특별히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전 뭐, 어차피 애들 먹을 수 있는 입자로 잘려있기 때문에,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건조품 같은 경우에도 애들이 크기 자체가, 동해 등의 크기가 애들 성조가 먹기에는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하프컷이나 가립 같은 경우에는 아성조나 뭐 여기 저기 쟤네들이 먹기에는 편하죠. 그렇다고 그냥 일반 생동해 등의 유충을 못 먹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성조들이 그 중병아리나 병아리들은 아무래도 건조 가립이라든가 뭐 하프컷을 먹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저희 이동해 가지고 애들 생동해 등의 유충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은 종계장입니다. 종계장이에요. 자,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되겠죠? 종계장인데 아직 그 아성조들 밖에서 그냥 찍어야겠다. 잘 나오나? 자, 여기가 종계장인데요. 그 얼마 전에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애들을 그 종란을 받아와 가지고 종란을 꺼내서 부화를 했죠. 100% 수정이 다 됐는데 앞으로 한 14일 남았죠. 예, 14일 후에 병아리가 나올 거고요. 지금 여기는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겨울을 지내기 위해가지고, 이제 털이 자라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 보면은, 단백질이 더 필요하겠죠, 애들이. 그래서, 동해 등해를 직접 만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예전에 좀 만들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동해 등해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가지고, 방사시켜 놓으면은 애들이 잘 찾아 먹습니다. 얘들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있어요. 이게 냉장 상태로 있었다 보니까 이게 좀 지금 움직이죠.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온도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온도 때문에 움직여요. 죽은 게 아니었어요. 유충을 이렇게 놔두면은
이제 얘네들이 슬슬 이제 털도 새로 생기려면 영양분이 단백질이 많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동해둥에 육충을 주잖아. 좋아요. 이 시기에. 그리고 특히나 여기 종계장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을 방사를 시키는 게 아니다 보니까 동해둥의 유충을 찾아먹기가 좀 어렵겠죠. 이렇게 따로 챙겨주는 게 더 나아요. 혹시나 방사시키시는 데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주변에 동해둥의 유충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챙겨주시고요. 많으면 굳이 챙겨주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많이 먹어라. 이 정도 뿌려주고 애들 먹는 걸 좀 볼게요. 나중에 아성조들은 바꿔줄 거예요. 그러니까 선별을 할 거예요. 예, 네, 선별을 할 거고 자, 어떻게 섭식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유충들 같은 경우에 빨리 소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줬어요. 예, 소진이 빨라야 되기 때문에 많이 줬고 요 정도 개체 정도면 요 정도 줘도 충분히 나눠서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응을 보이죠. 입질이 왔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요? 이게 웬 맛이고 웬 품에서 예, 먹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그때 여기 금색 빛깔 나는 애를 제가 궁각이라고 지었고 저를 은각이라고 지었다고. 예. 영양분 많은 걸 좀 많이 챙겨 먹고 더 건강하게 그 열일해서 예, 건강하게 예, 해서 앞으로 그 뭐지 암탉이 지금 현재 7마리 정도 있어요. 그 성조가. 근데 그 아성조들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암탉을 구분을 해가지고 여기 둘 거예요. 예, 선별을 해서 둘 건데 아무래도 얘네들 힘이 더 필요하겠죠. 정력에 좋은 동해등의 유충을 먹여가지고 정력에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먹고 나면 힘을 좀 쓰겠죠. 예, 수정률도 더 올라갈 거고 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저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피해 줄게요. 예, 일단 섭식을 잘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앞에 있으니까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놔두면 애들 알아서 잘 먹을 거예요. 자, 다음 장사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은 일단은 전에 샤모 애들 제가 부화를 시켰었잖아요. 걔들이랑 백봉어골개랑 어떻게 합사가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 샤모들이랑 백봉어골개가 같이 있고 샤모 중에 한 마리가 저기 보시면은 약간 기형이라 그래야 되나 싸우다가 다친 건지 목을 좀 다쳐가지고 살짝 저러고 다니고 있는데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보시다 보면은 목이 좀 약간 디스크 좀 꺾여 가지고 다니는 애가 한 마리 보여요. 예, 다른 애들 다 괜찮고 샤모랑 백봉어골개 지금 장딱이 한 원래 여섯 마리가 있었는데 아 시끄러워라. 뒤에서 나도 달라고 지금 왜 쟤들만 주냐고 기다리면 줄 텐데 지금 항의하고 있죠. 하여튼 그렇고 얘들한테도 빨리 주고 저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냉장 상태로 있었다 보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동해등 애들이 아까 죽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잘 움직여요. 살아 있어요. 많이 먹으라고 이렇게 넣어주고 지금 거리가 좀 떨어져서 그런데 저기 유충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저쪽 뒤에 보면은 저 아까 전에 그 아성조들이랑 그 종교장에 반을 여기를 반으로 나눠서 저쪽을 종교장으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쪽에 지금 잘 먹고 있죠, 애들이 전부 다. 얘들은 생각보다 반응을 안 보이네. 뭐 알아서 먹겠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큰 닭자. 예. 야외 먹이통입니다, 이거는. 여기다가 좀 뿌려줄게요. 한정하고 달려줄 겁니다, 얘들. 원래 여기 개체수가 많을수록 섭식도가 높아요. 움직이는 게 보일 거예요. 이게 온도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죽었는 줄 알았는데, 예, 미끌미끌 움직이죠, 지금. 예. 꾸물꾸물하고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털이 많이 빠진 이유가 수탉이 올라타고 이러다 보니까 털이 많이 빠졌는데, 뭐 유충이라든가 이렇게 영양을 공급을 해주면서 가을이 지나고 이제 새 털이 자라도록 하는 거예요. 단백질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 시기에도 산란수가 줄어듭니다. 암탉들의 산란수가 많이 줄어들어요. 이유가 뭐 다양하겠죠, 그죠? 여기다가도 좀 놔주고. 저런 이 먹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못 먹어. 이거는. 포코야님, 또 왜 그러고 있니? 포코 가. 저쪽으로 가. 애들이 안 오네. 저기도 놔뒀는데 왜 안 오노? 안에 있는 애들도 있으니까 안으로도 좀 놔주고 갈게요. 예, 왕겨를 많이 깔아준 이유가 이번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앞으로도 또 올 건데. 네, 습도 조절하려고 완전히 많이 깔아준 거고요. 니들도 나와서 좀 먹어라. 안에 불안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서. 아직까지도 불안을 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잘 먹죠. 자, 다음 장소로 이동할게요. 여기는 블랙 아메리카노 애들입니다. 문이 다 안 열려서 일단 얼른 주고. 움직이는 거 보이죠? 이게 좋은 상태로 있으니까 얘네들이 안 움직였던 거고요. 아주 싱싱하고 잘 살아 있습니다.
꼬물꼬물 계속 움직여요. 아주 건강한 동해 등의 유충이라는 거죠. 유충이나 먹어. 나오지 마. 잘 먹죠. 먹기 시작했습니다. 블랙 아네라우카나. 지금 전에 태어났던 네 마리들 아주 건강해요. 지금 무척 건강합니다. 얘네들은 저기 뭐 보셨죠? 그 저기서 지금 이쪽으로 이동해 왔어요. 저기에 그 저기 병아리를 좀 더 갖다 두느라고 여기로 이동해 왔고, 이렇게 좀 풀어둘 거예요. 그냥 이렇게 던져주고. 그 병아리들은 처음 먹어보는 동해 등의 유충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저기서 잡아먹어봤다던가. 자, 여기가 어디냐면 라벤더. 지금 암탉 두 마리와 장탉 두 마리. 아이고, 너네 튀어나오면 안 돼. 요 위에 있죠? 지금 일단 유충을 주고, 유충을 좀 퍼주고, 퍼주면 내려오겠죠. 네, 이렇게 던져줄게요. 지금 유충이 잘 안 보이나? 꼬물꼬물 움직이는 게. 혹시나 쟤네들이 왕개 안으로 숨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도 좀 넣어주고. 네, 이렇게 넣어주고. 안 내려온다 얘들. 이렇게 있어요. 얘들이 그 여기서 나오는 그 저기 라벤더 유정란을 가지고 지금 계속 부화를 한 거예요. 거의 뭐 50마리 이상 지금 번식을 했어요. 자, 여기는 애들 다 풀어져 가지고 지금 사방에 지금 흩어져 있죠. 애들이 병아리들이랑 그 라벤더 애들 전부 다 지금 사방에 흩어져 있어요. 얘가 지금 따로 이렇게 둔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 장탁방에 있었던 애인데, 그 제가 뭐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원래 네 마리가 같이 한 그거였어요. 그 한 그룹 같은 거. 네, 얘들이 뭉쳤을 때는 무서울 게 없었는데 따로따로 있으니까 저기 있던 장딱들한테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따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얘한테도 좀 챙겨줄게요. 일단 여기 각자 좀 넣어놔야 되겠다, 그죠? 돌아오면 먹겠죠. 집에 올 때쯤 되면은, 이게 웬 떡이야? 그러고 있을 거예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러면서 먹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다른 애들이 빈집털이 할 수도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넣어놓고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물 좀 비우고. 여기도 물통인데
저렇게 지금 넣어놨죠. 얘들이 집주인인데 안 들어가고 있네. 들어가서 통해등에 먹어라 이것들아. 저쪽에도 있고 여기도 올게요. 여긴 라벤더 봐. 지금 집 밖에 안 나가고 안에 그냥 집 지키는 애들이 있네. 여기서 여기 있고 자 이렇게 꼬물꼬물거리죠. 굉장히 싱싱합니다. 코코님 들어와서 마을라고 이렇게 챙겨주고 가도록 할게요. 자 장딱방에 지금 장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 더 선별을 했거든요 얘네들을. 자, 장딱, 얘, 라벤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어난 개체의 삼촌 개 정도 될 거예요. 라인이, 같은 라인인데, 집게는 아니고, 지금, 총 0마리죠, 장딱이. 여기, 이 방에만 하나, 둘, 셋. 저 반대쪽에 있는 걸 합사를 했거든요, 여기에. 합사를 하고 또, 저기 큰 닭장에 있는 장딱을 또 8마리 더 이쪽으로 분리를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열다 열려 대략 한 18마리 2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8마리 20마리 원래 여기 두 군데 합쳐도 안쪽이랑 여기랑 합쳐도 20마리가 안 됐거든요. 근데 반대쪽에 라벤더 또 이동을 하면서 여기 있는 장딱만 거의 이제 30마리 가까이 돼요. 30마리 정도. 30마리는 안 되는데 저쪽에 반대쪽에 있는 라벤더랑 합치면은 30마리 정도 돼요. 이놈의 장딱들 진짜. 근데 나중에 또 그 장딱을 또 잡아달라고 하시거나 또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또 얘네들이 또 사료값도 하고 그래요. 예, 고맙게도 사료값도 해줘요. 잘 키우면 또 사료값이 됩니다. 그리고 또 종계로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건강하게 키워놓으면 좋아요. 얘들도 아이구라. 그래서 많이 먹어라. 그래서 동해등해를 많이 줬어요.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세 군데 나눠서 애들 나눠 먹으라고 줬습니다. 이제 제가 있어서 안 먹는데 일단 갈게요. 설명은 다 했으니까. 네. 아, 쟤네들 요 와서 지금 있네. 그 라벤더 애들. 네. 아이고. 자, 여기는 얼마 전에 저기 30마리 정도 있었던 라벤더 중에서 8마리 장딱을 분리를 해놨어요. 분리를 해놨고, 얘들한테도 줘야죠. 언젠가 또. 애들이 겁이 많습니다. 제 손을 안 탔는 애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손을 안 탔다라는 얘기가 거의 뭐 방생 수준으로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좀 겁이 많아요. 겁이 많고 아직 아성조예요. 아직 성조가 되려면 멀었어요. 덜 컸어요.
반대쪽은 지금 제가 나오니까 먹기 시작을 했죠. 먹기를 시작했는데 좀 서열이 낮은 애들은 위에서 눈치 보고 있어요. 눈치 보고 있고 서열이 높은 애들이 내려가서 막 먹고 있고 쟤네들이 다 먹고 나면은 남은 찌끄러기를 먹고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좀 더 퍼뜨려 줄 걸 그랬나? 일단은 생동해 등의 유충을 나눠주는 거는 다 했어요. 다 했고 유충 가지고 싸우네요 얘들이. 싸우지 말라고 여기 좀 줄게요. 유충 가지고 싸우지 마라 얘들아. 여기 좀 뿌려놔야지. 자 어서 먹어. 야 니들이 왜 니들이 왜 나와. 너들 뒤로 나가. 애들 좀 먹게. 자 지금 여기는 집주인 들어와서 지금 동해 등에 유충 먹고 있죠 애들이. 많이 먹었네 벌써. 좀 더 주고 봐야 되겠다. 많이 먹어 얘들아. 나머지는 여기 그냥 얘 안 줬구나. 그러고 보니까 밥도 없네 지금. 오늘은 유충이 있다가 유충 먹어라. 자 유충으로 떼어오르자. 어차피 털도 많이 빠졌고 유충 먹으면 더 좋을 거예요. 네, 여기 마저 더 주고 가야겠다. 자라나는 꿈나무들. 지금 아까 저기 가가지고 올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오겠죠. 와서 먹으라고 주워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 빈집 털이 한다. 야 너네 집에 그거 있어. 집에 동해 등에 유충 넣어놨어. 이거 뺏어 먹지 마. 얘들은 빈집 털릴까봐 들어왔죠. 얘들 집이에요, 얘들. 자, 얘네들 이동하는 영상을 찍고 나서 그 편집을 해놓고 업로드를 안 하고 있는데요. 그간에 좀 사정이 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집에서 그 얘네들이 6월 30일쯤에 부화를 했어요. 여기서 집에서 한 6주 정도. 예. 그러니까 부화 일수까지 합치면 거의 10주 가량 집에 있었어요. 계란 때부터 요렇게 클 때까지 10주 정도 있었는데 한 6주 정도 크니까 블랙 아메리카우나라고 여기 구입을 했었던 애들이에요. 그때 그 제가 제프리 계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애인데 그 개 중에 한 마리가 블랙인데 블랙 색상이 아니라 흰색 점이 올라왔어요. 걔가 어디 갔노? 그래가지고 일단은 해당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은 말씀드리고 환불 받았습니다. 여기 있네요. 저 보이죠? 안으로 들어갔다. 저기 있는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다. 어두운 곳에 있어가지고. 쟤인데 날개에 보면 흰색 점이 생겼죠. 근데 뭐 이거 처음에 이거를 얘기를 하니까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아무래도 실버가 들어간 것 같다고. 참 그때 당시 저한테 판매할 때 옆 칸에 실버를 키우고 있었는데 실버 그 아메리카우나 종란이 들어간 것 같다고. 나머지는 다 블랙이니까 걱정할 거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중에 영상을 편집을 하다가 얘요. 예 여기 있네. 나오네. 색상이 저렇게 나왔죠. 근데 실버 같은 경우에는 실버 아메라우카나 같은 경우에는 그 병아리 때부터 달라요 생김새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병아리 때 제가 사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까맣게 나왔어요. 까맣게 나왔는데 저렇게 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게 다른 내종 간에 교잡이 있었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종란을 줬을 가능성도 배제 못하고 이게 어떻게 얘네들을 생각을 해야 될지 고민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얘네들을 블랙 아메리카노로 키워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중에 다음 세대에 제가 종란을 팔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을 만들어 가지고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그냥 환불 받았어요. 말씀드리고 이거 보시다시피 제가 병아리 때 사진 보면은 실바 아메리카노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하시는 말씀이 청랑계랑 섞인 것 같다. 청랑계가 계란이 들어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다는 소리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부할 때 이런 적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나중에 하시는 얘기가 조만간에 50개 또 부활을 하니까 한번 그때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환불은 해주셨어요. 환불은 해주셨고. 그냥 좀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생기더라도 저 원인이 뭔지를 모르니까 왜 저런 게 생기는지를 모르니까 뭐 그 블로그라든가 이런 거 찾아보면은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이 국내 블랙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순수 블랙이 없다. 예. 순수 블랙이 없기 때문에 그 저기 그 블랙 아메리카노끼리 교배를 하더라도 저렇게 점이 생겨서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이거를 순수 블랙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그러면은 그런 고민도 하게 되고. 예. 뭐 이거 가지고 지금 얘기가 참 많이 길어지는데 이게 당연한 건지 이게 당연하지 않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또 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분도 하시는 얘기가 뭐 자기는 아 애들 싸우니까 저러고 있어요. 말린다고. 하지마 아토마. 먹는 거 가지고 싸우는 거죠. 사람이나 동물이나 하여튼 먹는 거 가지고 싸우면 안 되는데. 그 저기 왜? 하여튼 고민을 더 많이 해봐야 되고 이거를 안에 라옥 하나로 키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많이 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일단은 당분간은 이거를 제가 손을 많이 봐야 되는 애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청랑계로 키워야 되는 애들일 수도 있고 지금 크는 걸 계속 보고 있습니다. 청랑계로 가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일단 환불 받았으니까 청랑계로 가야 될까 뭐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고 부하율도 이게 많이 안 나왔어요. 사실 절반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절반 수준으로 밖에 안 나왔는데 뭐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컴플레인도 얘기 안 했고 제가 일부러 겁나는 안 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동해 등에 유충을 주면서 지금 현재 그 우리 그 저기 닭장 현재 애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렸어요. 네, 보여드렸고 잘 지내고 있고요. 조만간에 저기 여기 라벤더 아메리카노 애들 여기 있죠. 여기 있는 라벤더 아메리카노 지금 집으로 많이 들어왔네. 얘네들도 선별 작업을 하고 네, 종란을 생산을 할 거예요. 종란을 생산을 할 거고 아마 내년이 될 것 같은데 네, 생산이 되면 이벤트를 할 거예요. 이벤트를 할 거고 저기 우리 이벤트는 멤버십 가입자분들께만 드리는 걸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멤버십 홍보를 좀 해야 돼요. 제가 네. 그 혹시 라벤더라든가 뭐 각종 그 아메리카노들도 제가 앞으로 계속 키울 예정이니까 뭐 그런 종란 관련된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2년이 된다 그러면은 제가 또 그렇게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또 종란을 또 테스트 부활도 할 거고요. 네, 테스트 부활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뭐 일단은 이벤트만 하는 게 아니라 분양 같은 것도 하기 때문에 분양 되기 전에 보통 이게 테스트 부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또 이게 택배로 나갔을 때 저쪽에서 그 받으시는 분들 부활율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미리 그런 것도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또 인연이 되시는 분들한테 또 테스트 부하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그 종란을 보내드릴 수도 있고 그래요. 예. 현재 여기는 선별을 하고 한 20마리 가량 있고요. 앞으로 또 선별을 할 겁니다. 예, 선별을 할 거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 여기 그 중병아리들 중에서도 또 여기 위로 올라갈 라인업 대기하고 있는 애들도 많이 있고요. 예, 여기 지금 20마리 정도 있는데 좀 또 여기 올라올 애들이 한 20마리 정도 있어요. 네. 밖에서 놀고 있죠. 저기서 놀고 있죠. 안 보이네. 저쪽에서 이제 풀 뜯어 먹고 놀고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상 어리버리 농부 청계아빠였습니다.